안녕하십니까. 중년 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일. 벤틀리는 지금 고속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제가 11시 차를 타고 여주로 이동 예정입니다. 한 30여 분간 시간이 있네요.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요. 비가 온 것 같아요. 터미널은 지금 약간 바닥에 비가 뿌려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변동이 심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일부로 시작해서 두세 콜 정도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출발입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시 40분이고요. 2시 30분에 출발하는 콜입니다. 잠실로 이동합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요. 시간을 두고 시간 맞춰서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헤슬리 라인 브릿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출발하는 콜을 제가 잡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콜이 있지 않았네요. 그래서 예약 콜로 잡았습니다. 제가 2시 30분에 출발해서 제가 잠실로 이동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에 뵙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4시 40분입니다. 제가 선수촌 아파트 1시간에 걸쳐서 오셔죠. 다시 터미널로 이동해서 제가 여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전철역으로 지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제가 우산을 좀 들었는데요. 아무튼 역 쪽으로 이동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벤틀리입니다. 둔촌 중앙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지금 고속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2부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터미널역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1분입니다. 제가 6시 차를 타고 2부를 콜을 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고속 터미널역입니다. 예,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여주로 도착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예, 제가 2부 콜을 잡았습니다. 8시 45분에 출발하는 서초동으로 출발하는 콜을 잡았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여유가 있네요. 지금 도착지에, 출발지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산수정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서초동에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가 약간 오네요. 고지런히 올라가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신동아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54km 53분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0시입니다 제가 여기 강남에서 세 번째 골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무튼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해서 너무 춥네요. 버스 정류장이 저쪽 앞쪽에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버스를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제가 세 번째 골 잡아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신사역으로 지금 이동했습니다. 바로 신사역으로 이동하니까 한 400m 전방에 가문의 족발이라는 곳에서 동패동으로 행신동을 경유해서 가는 골이 있네요. 바로 이 골을 타면은 복귀할 것 같아요.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일찍 이동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에서 세 번째 골로 마감하고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출발지 가문의 족발로 이동합니다. 지금 신사동은 비가 좀 오고 있네요. 제가 부지런히 지금 이동해서요. 제가 모시고 동패동에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부지런히 앞에 이동해서 제가 동패동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오늘 운행 잘 하시나요? 지금 비가 오고 좀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뵙겠습니다. 예, 가문의 족발 다 왔네요. 여기네요. 바로 전화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행신동 들러서 55km 58분에 걸쳐서 동패동 도착했습니다. 거의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운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복귀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